like because I get wrong and I miss on myself, but for the last one, oh, I have to do it for the team, so I just go for the team for the last one. But it's so comfortable, like we have Thai fan and Korea fan of course, like, to support a lot in home game, like I'm so happy. 하나차에서도 오픈 공격 수비 그리고 최근 경기를 살아나고 있는 하나차. 하나차의 서브 에이스! 하나차의 서브 에이스로 한정을 앞두는 도로공사. 최근 승리할 때도 하나차의 활약이 쏠쏠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중요한 1세트. 한쪽 연속 서브. 이현정 선수는 볼을 곱게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스피드 있게 밀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스에서 굉장히 스피드가 좋아졌습니다. 네, 이종민 감독이 어떤 손가락 손예 오케이, 서브. 서브 강하게. 옆에서 올린 볼. 메가. 나우 브루킹! 하나차의 브루킹! 그렇습니다. 자, 메가와 하나차. 하나차가 막습니다. 네, 지난 포토와의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의 지점을 가져갔던 적도 있거든요. 네. 탄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하나차가 본 부채와 본 왕. 부킨시 서브. 자, 시야가 잘 지켜붙고. 아... 그런데 핸딩 수비 넘깁니다. 자, 옆에서 선택 어딜까요? 이번에 메가 양타 유저받고. 하나차가 과감하게, 아, 과감하게 하나차 득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도로공사고 특별히 네. 득점이 잘 안 되고 있는 정관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자, 유적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차 하나 올렸습니다. 어떻고? 네. 시야가 연타서 유적 선택원이. 어, 너무 맞아요. 하나차의 초의 기도. 자, 한정 한정 기억 한정. 네. 역시 신기하군요. 주심의 비디오 파동 요청. 보시죠. 볼까요? 네. 왼팔을 장착하고 있는 이예솔. 이예솔 서브. 중요한 서브. 공격하지 마시고. 하나차 스파이크! 사실 16점이 되는 그 점수에서의 설마차서 2점이 도로공사 입장에서 중요했던 점수였거든요. 네. 근데 두 개의 지금 공격을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 내주는 하나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명호 받고 3세트 연타적으로 하나차의 득점. 자, 3세트 25대 17 도로공사가 3세트 해야 되거든요. 하나차의 스파이크 블록 받고 옆에서 들어오면서 갑니다. 하나차 블록 잘 이용했어요. 네. 지금 도로공사가 역사 승점 3점을 아, 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있어 보여? 네. 아, 네? 이 순간! 네, 이거는 잡을 수 없어요. 네. 어, 얼마 떨렸으면 네. 아, 예. 범실인 줄 알았어. 5세트, 메가의 서브, 중요한 서브, 메가의 서브 들어왔고 이인정 선택원이 하나차! เลย